네, 자 이번에는 간접운문의 어순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간접운문이 뭔지를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네, 자 그거부터 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일단 의문부터 볼게요. 자, 묻는 말이죠. 묻는 문장이죠. 의문사가 오고요. 의문사라는 게 이제 묻는 말, 그쵸? 뒤에 나옵니다. 자, 후, 누구, 뭐 언제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말이요. 그래서 동사주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의문사 중에 의문 대명사는 주어가 돼요. 후 같은 경우는, what 같은 경우는 대명사는 이렇게 주어가 돼서 의문사가 주어면 바로 동사가 와요. 이해되시죠? 자, 간접문의 어순이 어떤 거냐면, 자, 의문사가 의문문이지는 아니죠. 자, 문장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순이 어떻게 돼요? 주어가 앞에 동사가 뒤로 와요. 의문문일 때 동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의문문일 때. 간접문은 의문문이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문사는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이 의문사가 의문문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의문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 의문문이 요거 없이 문장의 일부가 돼요. 즉 종속절이 돼요. 문장 일부로 종속절이 돼요. 그럼 명사절이에요. 얘를 간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걸 직접 의문, 물음표가 있는 걸 직접 의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직접 의문, 간접 의문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문이 아니고 의문문이었던 것이 문장의 일부로 됐다라고 보셔도 되고 의문사가 이끄는 종속절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무튼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동사의 어순이라는 거고 자 의문사가 주어일 수도 있다. 그때는 의문사 뒤엔 동사만 있다. 의문사가 주어니까 뒤에 주어가 없죠. 자 봅시다. 자, 의문사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있는데 자, 의문대명사, 자, 누구죠? 후디디, 누가 거서는 의문문이에요. 근데 간접문은 어떻게 돼요? 어순이, 얘가 주어예요. 누가 했니? 이렇게 되죠? What has he made? 자,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그가 만들었니? 이거 의문문이고요. 간접문 볼까요? 무엇을, 똑같아요. 무엇을 그가 만들었니? 어순, 어순 무조건 주어동사예요. Who is he? 그가 누구니? 그죠? 도치했죠. 당연히 의문문이니까. 근데 간접문 가면 어떻게 돼요? Who? He is.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보호네요. Who가. Is의 보호죠. 이렇게. 의문형용사 뭐냐면 이렇게 의문사가 의문대명사가 명사 수식하는 게 의문형용사예요. 별거 아니에요. 의문대명사가 명사 수식해요. Whose house? 누구의 집? 이렇게. 이걸 의문형용사라 그런 거죠. Is that? 누구의 집이냐 저것은? 얘가 보호죠.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돼요. 누구의 집이냐? 그것이, 저것이. 이렇게 어순이 주어동사가 된다. 간접문의 어순은 주어동사다. 이게 핵심이죠. 단, 이렇게 의문대명사 같은 경우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네,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의문부사입니다. 자, 부사니까 부사는 목적어 보호가 안 돼요. 자, 의문대명사는 보세요. 의문대명사는 여기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주어, 얘는 목적어, 얘는 보호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의문 대명사니까요. 의문 대명사니까. 대명사 되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도 이 간접문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 거죠. 의문 형용사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중요한 거죠. 뭐로 쓰이는지. 명사가 뭐나? 보호네, 보호. 보호, 목적어 아니지, 못하네요. 보호입니다. is의 보호죠. 저것은 누구의 집이니? 얘는 그냥 수식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의문 부사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 수식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등의 수식을 하는 말이 의문 부사예요. 그래서 언제 그는 올 거니? 의문문이에요. 간접문 볼까요? 언제 그가 오니? 항상 주어동사 이렇게 있겠죠. 의문대명사는 의문대명사 주어일 땐 뒤에 주어가 없지만 의문 부사는 항상 주어동사 있어요. 부사니까. 그리고 보세요. 자, 언제 그가 올지, 또 어떻게 그가 거기에 갈지.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how kind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how는 얼마나 이런 뜻이죠. I know how kind 하면 뒤에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오면 난 안다. 그가 얼마나 친절한지. 얘는 뭐예요? 어떻게죠. how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뒤에 형용사 부사 오면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자 역시 간접문의 어순은 역시 주어동사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가 간접문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네, 됐습니다.